자, 저 여러분들로 여러분들 이왕 기자를 팔라마는 아주 다른 목적을 분진을 놓던지 그 사람을 손으로 대지 말란지 이왕 벌금 부르려마는 아주 뒤지게 못해요. 이왕 벌금 부르려마 아주 끈하게 저 팔라고 하죠. 오늘 너희가 죽던지 우리가 죽던지 한번 해보죠. 예, 전국에 계신 아니지 그 전 세계에 계신 누리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긴 6.15TV 주권방송입니다. 아, 지금 6.15TV와 그 백만밀란 문성근 백만밀란 사무실 같이 쓰고 있는 이 앞에서 바로 사무실 앞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 그런데 이제 별로 행태는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예. 어버이연합 분들이 오셔서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창과 횃불로 유혈폭동 선동하는 문성근 내란선동죄로 즉각 그 뒤쪽에 안 보이는데 뭐 구속하라 뭐 이거 있죠. 예. 뭔, 자기들이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저렇게 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집회에서 라디오 21 기자가 폭행을 당해서 입원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권방송은 이 집회 상황 하나하나 다 생중계해 드림으로써 저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저 갑자기 저 사무실 왔다가 저거 있어 깜짝 놀랐는데 예, 갑자기 마이크를 쥐고 이렇게 생중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지난번 그 기자가 폭행당했던 사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19일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라디오 21의 김영우 PD 예, 폭행을 당했습니다. 뭐 국민의명령 사무실 앞에서 열린 그 시위 영상을 취재하던 중 이렇게 그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어버이연합 측 관계자 여기 어디야?라고 묻자 김 PD 라디오 21입니다. 소속 밝혔는데 이 새끼들 빨간 새끼들이야, 하이 새끼야, 찍지 마. 뭐 이렇게. 아이고 그래 김 PD가 피했대요. 편의점 안으로. 응? 근데 거기까지 들어와서 폭행을 했다고 하네요. 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촬영하고 생중계하고 있는 게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1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스포츠 생중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백만밀란 대 예, 어버이연합 드디어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예,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백만밀란에 대해서 그 이게 어버이연합 어르신들께서 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저 죽창 들고 횃불 들고 폭동을 선동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예, 관계자분 얼굴 보였고요. 예, 뭐 어쨌든 그 시대착오적인 뭐 시대착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죠. 저 양반들 저기 현재 이재호 장관과 김문수 경기도 지사더러도 빨갱이라고
예. 빨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양반들이니까 뭐 할 말 없죠. 예. 그 방금 분신을 유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 계속 이런 상황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백만 밀란이 이렇게 계속 뭐랄까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모인 사람들 보니까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데 100만 대 30명이면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예, 맞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촬영을 하고 아 우리 라디오 21이나 6.15 주권방송에서 촬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기자들이 좀 간 것 같은데요. 기자들이 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문제는 뭐냐면은 거의 관심을 안 가지죠. 주류 언론들은. 예, 저희 6.15 팀이 앞에서 하기 때문에 주권방송 앞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중계하는 것뿐이지 거의 뭐 관심을 안 갔는데 저희 아마 관계된 사람들이 촬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속속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지친 몸 이끌시면서 오시고 계시고 저 뒤쪽에서 아 그냥 지나가시는 거구나. 예 할머니 한 분이 참여하러 구경하고 계신 거고 예 맞습니다. 아 주권방송 카메라가 아래에 촬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몰랐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촬영을 하시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혹시나 저기 지난번 라디오 21 기자가 이렇게 폭행당한 것처럼 이렇게 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게 되면은 맞지 마세요. 맞으면 내 자기만 손이지 않습니까? 빨리 피하시고. 예.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죠. 예, 문성근 자폭하라. 예.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폭동을 일으킨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얘기하고 있는데 한미 우호중진 협의회 한국 지부 여러 회원분들이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성근을 추종 세력들을 좋아하는 세력들을 즉각 수사하여 구속하라. 어제 선거 결과에도 아랑거 잡고 오늘 아침에서 어버이 연합 관계자분들 오셨습니다. 예. 제 목소리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여튼 즐겁게 봐주시고요. 여기는 주권방송입니다. 저희 주권방송, 마포구 합정동 쪽에 있는 그 주권방송 사무실 앞에, 여기 백만밀란 사무실이랑 같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전 11시부터,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패러디 대한민국 자식연합도 있는데, 생각 같았으면 자식연합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예, 지금 백만 밀란을 규탄하는 예. 아 힘드신가 봐요.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야쿠르트 사시고 계시네요. 예. 어쨌든 저 지금 상황에서 제 카메라는 안 보이는데 이 오른쪽에 그 경찰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전 지난번 라디오 21 기자 폭행 사건 이후에 예, 좀 이렇게 긴장을 했나 보죠. 어쨌든 이 백만밀 이제 어버이연합이 계신 어르신들은 그 나이를 뒤로 자셨나 봐요. 아 저 아 우리 용감한 6.15 TV 예 기자 나가서 찍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용감하네요. 이제 응원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와 예 라디오 그 주권방송에서는 이 위에서 이렇게 찍고 있고요. 밑에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예 아 정말 용감한 우리 기자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경찰관 밖에 서 계시네요. 정경이 와 있지 않고. 그렇구나. 예. 너무나 그 참 살풍경한 현실이자 너무나 코미디 같은 현실입니다. 아 애국가 부르시네요. 애국가는 뭐 불러야죠. 일단 애국가 부르는 사이에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그 백만밀란 예, 국민의 명령이라는 이 단체는 야권 대통합을 목표로 해서 만든 단체죠. 문성근 씨가 주장을 하면서 깃발을 든 단체인데 지금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저 애국가 제창이 마치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집회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일동묵념 예, 보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저 대한민국 내지 뭐 이렇게
전쟁이라나 뭐 이렇게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묵념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민주열사 묵념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에 좀 가슴이 좀 착잡합니다. 예, 의견 있으시면 그 계속 손님들 들어오고 계신데 의견 있으면 남겨주세요. 저희 답해드릴게요. 저는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그 발언자가 또 나왔습니다. 사회자에서 다음 발언자가 나왔네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어버이연합 분들이 100만 밀리언들 알겠죠? 아는데 이걸 또 이제 레드 컴플렉스 자극하면서 뭔가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06년 5월 8일 날 출범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종로구 인희동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참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주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예, 뭐랄까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청산 뉴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근거가 없냐고요? 예. 주창과 횃불로 유혈폭동 선동하는 문성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앞에서 문성근 씨 봤는데 없던데? 예? 주창과 횃불이 없던데? 예, 뭐 겁이 나는 거죠. 정권 교체되면 저 양반들 어떻게 될까? 그때 어버이연합에서 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더 들어봅시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일란을 일으켜 2012년 대선에서 좌파 정권으로 바꿔보자는 심부름을 가지고 있는 문성근을 내란 선동자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예, 대략 내용은 그렇네요. 2012년에 정권 교체하자고 국민의 명령에서 활동했는데 그것이 좌파 정권을 들어서게 하기 위한 거다. 내란 선동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 밀란이란 단어 그 자체 하나 가지고 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버이연합은 지난주 화요일에서 오늘도 국민의 명령을 규탄한 집회를 열고 있는 거죠. 지금 촬영하지 말라고 집회 참가자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기 조심하셔야겠어요. 저분들 물불 안 가르시는 양반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날 라디오 21 PD 그렇죠? 라디오 21 김영호 PD가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자들조차 이렇게 폭행하는 근데 경찰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몰라. 한통속인가요? 형님 아우 뭐 하는 한통속인가요? 그러면 안되죠. 어쨌든 촬영하지 말라고 집회 참가들은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지금 상황이 어버이연합이 이렇게 그 아까 들으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기자를 팔려면 확실히 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네. 저 끝나고 뭐 나갈 때 뭐 이렇게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겁 안 납니다. 저는 고소해도 아주 진하게 고소를 할 겁니까? 때리면 위에 쳐다보시네요. 위에 촬영하고 있는 거 다 아시네. 안녕하세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 국민의 명령 그 문성근 씨는 지금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거든요. 여기 없어요. 국회로 가지 왜 여기로 왔나? 근데 저 국민의 저 그 어버이연합 저 양반들이 청와대 앞에서도 뭐 집회를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뭐 확실히 좌파를 때려잡지 못한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뭘 몰라요. 아군 싸울 때는 아군과 정권을 명확하게 이렇게 좀 대축지점을 놔두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저게 일당 얼마 받고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안 받았다고요? 아 뭐 일당 뭐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디제이 선생이 이런 얘기 했겠습니다. 저도 이제 노정열한테 배웠는데, 예 그러니까 저건 집회가 아니에요. 행동한 양심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이고야, 저러면 안 되죠. 예, 예, 맞습니다.
아, 정말 그 대한민국은 저 뭐랄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 좀 그 억압한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그 소위에게는 그 꼴통들한테 대해서는 뭐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사실 저거 문성근 내란죄 뭐 어쩌고 저거 명예훼손 아닙니까? 저거 갖다 고소해야 되는데 저거 참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안녕. 예. 예, 여기서 촬영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아,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선수끼리 왜 그래? 다 알면서 당신네들 이제 얼굴 다 이게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냐? 예. 아유, 계속 교수님들 들어오시네요. 여기는 지금 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국민의 명령 앞 그 사무실 앞에 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그 국민의 명령 규탄 집회 저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최현입니다. 불법 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집회 신고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 집회하라 이거야. 근데 왜 기자들 취재를 막는지 그리고 취재한 기자를 왜 때리는지 패는지 지난 화요일 날은 라디오 21에 김용우 PD 맞았지 않습니까? 뭐, 아이고 막 쓰러져 막 쫓아가지고 10여 차례 전신을 때려서 결국 라디오 21에 김용우 PD 실신했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는 저 제정신을 갖고 있는 이제 그 제정신을 갖고 있는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성명서를 보면 주청과 횃불로 유혈폭동 선동하는 문성근 내란 선동죄로 즉각 구속하라는데 대한민국 법무부가 똘통입니까? 뻔히 아는데 진짜 그 내란 선동죄로 구속할 사람들은 당신들이야. 어? 평온한 이 마포 합정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는 오히려 어? 참 명예훼손을 고소해야 돼. 맞아요. 아유, 누리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폭행하면 진압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그 팔이 안으로 굽죠. 뭐 진압하겠습니까? 그냥, 아이, 형님도 왜 이러십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겠죠. 하여튼 뭐, 저, 김영호 PD가 고소를 했나요? 그, 입건을 했다고 하네요. 네. 아, 정말, 희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그, 선거에서 엄기영 씨가 강원도지에서 떨어졌죠. 그때 엄기영 씨가 맨날 한 소리가 어처구니가 없는 뭐였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지난 화요일 저희 주권 방송도 위해 촬영하는데 정권 행사에서 위에 쓰지 말고 아래서 찍으라고. 왜? 아래서 찍어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기다렸다 때리려고. 아이고 우리가 바보냐? 선수끼리 왜 이래? 아이고. 하여튼 홈페이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홈페이지가 예, 뭐 자기들 착한 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주 6일 컵라면과 김밥 도시락으로 이제 그 소외계층 노인들이 점심끼니를 대부분 굶고 있다고 해서 그 봉사하고 있다.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봉사하고 있으면 그 봉사나 열심히 하시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국민의 거짓 선동을 저렇게 거짓 선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유 냄새나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돈 받고 동원 됐을 텐데 그런 거 있습니다. 사람은 심리가 이렇게 계속 그 이런 데 계속 참여하게 되면요 이게 막 자기 세뇌가 되는 거죠. 세뇌 네. 세뇌가 돼서 진짜 그런 걸로 알아요. 네. 사람 심리가 그렇죠. 돈 받는 장면 포착 예전에 어느 매체인가 그 돈 받는 장면 내지 돈 받았다 뭐 이런 증언도 따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대한민국 아유 팔이 안으로 굽어요. 네. 이 정권이, 그 팔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거 나가봤자, 그거. 어쨌든 저도 그 돈 받는 장면 포착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요. 문성근 씨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문성근 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앞잡이다. 그러면 당신들이 존경하는 저기 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저 북한 가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악수하면서 좋은 얘기 많이 했거든요. 왜 뭐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네요. 그렇구나. 아 고생하신 거죠. 바꿔보려고. 예.
뭐 지금 세상이 뭐 다 그렇고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팩트는 팩트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제 그 증거 대봐요. 윤석열 씨가 김정은 국방 위원장의 앞잡이라고 그 이거 명백하게 명예훼손죄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논의해가지고 이거 진짜 명예훼손으로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쫓아내자! 지금 모이신 분들 보니까 대략 한 뭐 많이 잡아봤자 한 50명도 채 안 되는데 우리는 100만이 넘는데 100만 대 50명의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지금 먼저 걸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넓은 마음으로 노인네도 바깥 벌라고 저렇게 나간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만 아유 이제 제가 돈이 많으면 저분들 아 그만 하시고 바깥 여기 있어요. 그냥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셔서 그냥 각자 식사하시게. 제가 주머니 돈이 없는 게 예, 한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그 대책 지점으로 예. 대한민국 자식연합도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어버이 들뿜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지난 지난 21일 오후 5시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65세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된 좌편향단체 어버이 들불 모임 출범한다고 했다라고 성명서로 내세우면서 하여튼 자기들하고 이제 관계없는 그 하면은 맛보고 정복과 형사 같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보이죠? 선수 좀 딱 보면 저기 정복과 형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뒷모습 보니까 정복과 형사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 자신이 연합도 있어요. 대자연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주로 온라인 활동하시고 실제로 그 어버이들뿔 모임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누구랑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힘들게 고해 치시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회원님들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합니다. 아이고 참 그런 얘기 있죠. 아 끝났나 보네요. 뭐 접네. 오늘은 폭행 사건이 없나 보네요. 예. 아 참 어이가 없는 일을 저희가 생중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명령 문성근 대표는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양반은 국민의 명령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한 20분 됐나요? 예, 원래 12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12시가 됐나? 20분 됐구나. 그 지금 식사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뭐 쫓아가가지고 돈 받는 걸 찾아받았으면 좋겠는데 돈 받는 걸 딱 촬영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집회는 끝난 것 같습니다. 3355 이제 흩어지면서 다음 점심도 됐으니까 점심 식사를 하러 가시겠다. 아 지난주에 바로 이렇게 다 끝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라디오 이심을 김영우 PD가 폭행을 당한 거라고 합니다. 예, 집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폭행하는데 지금도 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주권방송 기자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맞으면 맞는 사람 손해죠. 고소는 고소, 나중에 뭐 입건시키고 고소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오늘은 별 다른 일 없이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고성방가를 해대면서 소금공예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집회는 끝나는 것 같고요. 이거 끝나고 1인 시위를 한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끝나고 1인 시위를 하나 보죠. 어쨌든 이제 여러분께서는 지금 방금 4월 28일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그 주권방송과 국민의 명령 사무실 앞에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마포구 합정동에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집회 서교동 예. 여기가 제가 합정역에서 내려서 왔기 때문에 예. 서교동 국민의 명령 사무실 앞에서 저 어버이연합의 예, 집회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 방심하지 못하는 게 지난주에도 이렇게 집회 끝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시는 모양입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100만 밀란이라고 해서요. 지금 100만 밀란이라고 해서 2012년 전체 이렇게 그 권력교체를 위해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중들의 힘을 모으는 단일 정당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지금 뭐 그거를 이제 내란 선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났네요. 예. 오늘 별 일 없이 이제 식사하러 가셨다가 1인씩 이렇게 오겠죠? 뭐 더 없나? 예예예. 예, 예. 예, 오늘 저기 밑에 상황이 어떻는지 한번 그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 들어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권방송 곽성준 기자입니다. 아, 곽성준 기자님,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까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막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찍으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우선 오늘 현장 상황은 예. 그 이전에 그 라디오 21 기자분 폭행 당했죠. 네, 김영호 PD 예, 폭행 당했죠. 그분 상황하고는 약간 좀 분위기가 좀 틀렸어요. 거기 있는 분들도 좀 자제하는 분위기. 아, 자제하는 분위기. 예, 그런 예. 것도 있었고, 뭐 욕설하시는 할아버님들이 계셨는데. 예, 예. 뭐 다른 뭐 SBS에서도 이제 취재를 따로 예, 오고요. 아, 그 SBS도 왔었고요. 여타 이제 예. 인터넷 기자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신분 확인은 못했는데 예, 예, 기자분들도 같이 좀 오셔가지고 예. 취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안전한 분위기에서. 안전한 분위기에서. 예. 오늘은 뭐 그렇게 그다지 뭐 이렇게 뭐 별다른 일은 없었나 보죠. 그래서 그 집회 마지막 마무리하실 즈음에서 예, 예. 그 예전에 이제 그 라디오 21 PD 분 폭행하셨던 그분이 예, 예. 나타나시더라고요. 아, 나타나셨어요. 네, 나타나셔가지고 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네, 그렇게 가셨는데 저도 그래 얼굴을 제가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래 기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쭉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그렇게 살펴보는 게 예, 예. 저도 왠지 좀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아 그래도 뭐 기자는 뭐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네. 임무니까. 근데 보니까 저기 주변에 지금 보니까 이게 경찰차 지나가는 게 정부과 형사들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보니까. 예, 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 옆에 예. 와가지고 예. 그 멀리서 좀 촬영을 좀 해달라. 아, 얼굴 나오지 않게. 예, 그리고 예. 그 어버이연합 회원분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예. 폭행 지난번처럼 이제 예. 린치를 갈 수 있으니까 예, 예. 조심해서 자극하지 않고 예, 예.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 아, 안전이 걱정된다. 완전 걱정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아, 했습니다. 우리 정부과 형사님이. 곽 기자님 이제 그 걱정해 주셨네요. 아, 이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악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체 그 누리꾼 여러분께서 그런 얘기 하세요. 이거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돈 받고 동원된 할아버지 할머니 점심값 벌러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느낌은 어떠셨어요? 예, 거기서 그 뭐 구호를 외치시는 분들도 예. 이렇게 좀 보면 사실 뭐 좀 느낌이 좀 기계적이지 않나. 아, 기계적이다. 네, 뭐 구호 외치는 거 외에는 뭐 여타 뭐 다른 뭐 의사 표현에 이런 건 없으실 거고 얼굴에도 네. 표정이 좀 뭐 좀 귀찮은 네, 느낌이 좀 드는 것도 뭐, 있고요. 네. 지금 뭐 그 우리나라 지금 복지국가 되면은 점심은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그냥 드릴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저런데 동원되지 않는 그런 그 앞으로 그렇게 예,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폭행 당 지난주에 김영호 라디오 21에 김영호 PD를 폭행한 폭행 당사자 오늘 이제 오늘도 나타나셨다고 하는데요. 뭐 방금 저 곽 기자는 지금 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지만 예, 안타까운 현실이자 저는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이런 그 집회 계속 신청냈죠? 신청냈으니까 계속 네네. 하시겠죠? 예. 라디오 21 기자 폭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좀 위축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들고 어쨌든 주권 방송은 계속 생중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실이 어디 있는지 진리가 어디 있는지 무엇이 진짜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해서 예,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어제 그 선거에서 승리한 거에 대해 자축하면서 이상. 주권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서교동의 국민의 명령 사무실 앞에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시위 장면 생중계 해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최유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